네, 보통 명사고. 그렇다면 이제 불규칙 변화하는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볼까요? 얘 마우스가 뭐 됩니까? 마우스가 마이스 되죠. 그렇죠? 뭐 푸시 핏 되고, 투스가 티스 되고, 차일드가 칠드런 되고, 맨이 맨 되고, 워먼이 위민 되고, 이런 것들이 불규칙이죠. 그래서 자, 보통 명사는 복수형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더라. 그냥 S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ES,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 뭐, 버스, 버시즈, 벤치, 벤치즈, 브러쉬, 브러쉬즈. 그 다음에 또 뭐, 악스 같은 거 있죠? 악스. 악스가 복수형이 뭐예요? 그렇죠. 악스는 복수형이 악슨이죠, 악슨. 불규칙. 여기 있는 애들은 불규칙. Foot, feet, tooth, teeth, ox, oxen, child, children. 그다음에 보통 명사에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fish의 복수형은 뭐예요? fish죠. 그쵸? 이거 말고 sheep이랑 deer도 있었죠. 양사슴 물고기. 셀수 있는데 복수형에 이런 거 붙이지 않는 애들이었죠. 이게 보통 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어는 뭐 자음 모음 소리 그거에 따라서 어언이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중이면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water 같은 애들의 뭐 특징은 물한 잔은 뭐라 그래요? A glass of water 이렇게 표현하죠. 차한 잔은 a cup of tea죠. a cup of tea. 그래서 이런 애들 옆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신다? 얘들은 뭐다? 물질 명사라고 하죠. 물질 명사. 물두 잔으로 바꿔볼까요? 물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예, 그러니까 glass도 명사입니다. 잔이란 뜻이죠. 잔. 그러니까 그러면 잔은 셀수 있어 없어? 그럼 glass는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못 세는 대신에 이 녀석을 세는데 사용한 단위 명사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게 뭐, 이런지 다지 마라, 이런 게 물질 명사였죠. 뭐, 물질 명사, water, tea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bread 같은 애도 있었죠. bread. 빵한 조각은, piece of bread. 뭐, 이렇게 해야지. 조심해야 될 거죠. 빵을 왜못 세? bread, 빵은 셀수 있어. 우리 한국 사람 빵은 세는데. 근데 bread란 단어는 물질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뭐, two pieces of bread. 이렇게 하겠죠. 빵두 조각. 됐습니까? 이게 물질 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미. 뭐, 그 다음에 뭐, 제임스. 뭐,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씁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요? 동희, 규현, 이런 것들. 그쵸? 괄호하고 뭐라고 쓸까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를 문장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건, 그쵸? 문장에 어디 가든지 대문자로 쓴다는 거하고, 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다안 되죠. 어도 못 붙이고, 더도 안 붙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고유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ve. 러브하고 또 뭐, peace 뭐 이런 것도 할까요? peace. 뭐, harmony 이런 것도 할까요? harmony. 오케이, 하모니가 뭔 뜻이에요? 조화란 뜻이죠. 옆에다가 괄호하고 뭐라고 쓸까요?
수상명사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 수상명사 쓸때 조심해야 될 건, 일단, love. 젠도 안 된다? 안 된다고. loves 젠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표현들. 전부 다할 수가 없다. 치우는 거 없나? 오케이. 뭐, 여기 없으면, 여기서 불러내야지.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오케이. The love, 대한대. 대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게 명사에서 우리가 중2면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일단 관사의 종류는 이걸 보고 관사라고 하죠. 뭘 보고 관사라고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어가 있고 더가 있고 어를 보고 뭐 언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어를 대표로 할게요. 얘를 보고 이제 정식 명칭이 뭡니까? 어의 정식 명칭은 부정관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더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정관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말은 잘안 쓰는데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부정관사라 그러면 자꾸 not을 떠오르기 때문인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랬어. 슬슬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를 사용한 조건은 위에도 슬쩍 명사할 때 슬쩍 나왔는데 사용하는 명사가 무슨 명사이며 보통 명사라 쓸수 있었죠. 어를 쓸 조건은 총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조건은 뭐라 해야 된다? 보통 명사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물건이 몇 번째 등장한다? 어떤 대화나 글 속에 처음 나와야 된다. 세 번째 조건, 한 개일 때, 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어에 대해서, 그럼 언을 쓰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산, 쓸수 있죠. 보통 명사죠. 우산 하나는 뭐라 그래요? 언, 엄브렐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학교는 유니버시티인데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규칙이 아니고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알겠습니다. 엄브렐라의 소리는 영어에도 모음이 맞지만 유니버시티 할때 유 소리는 우리말에 모음 맞지만 영어에는 뭐 요라든지 야라든지 여라든지 또는 뭐뭐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자음이다. 그래서 윈도우야 언 윈도우야. 윈도우는 분명히 위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모음인 것 같지만 우리말에는 자 모음인 것 같지만 영어의 자음이기 때문에 윈도우라고 그래서 하죠. 언 윈도우 아니고요. 언 윈도우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언냐 언이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를 쓸 것이냐, 언을 쓸 것이냐는 그러면 영어의 자음, 모음은 뭔데요? 정해주면 에, 우, 오, 그 다음에 에, 이 이런 것들이 모음이다. 그렇죠? 뭐야? 이런 것들이 모음이다. 다른 것들, 뭐, 여기에 짝대기 하나 더 붙인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모음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도 사실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뭐하고 똑같은 의미? 원의 의미를 가진 어가 있습니다. 원 대신 사용된 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의 의미? every의 의미를 가진 every 또는 per죠. 뭐뭐마다. once a week 할때 어가 once every week의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는 이거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뭐 굳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불특정한 한계.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대화에 처음 나와서 사용된 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인 것 같은데 대화에서 처음 사용해서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어가 영화 주말에 영화 봤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I watched a movie 뭐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영화 봤어. 그런 거 얘기할 때그 어가 이 불특정한 한계라는 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의 의미인데 원의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조건 두개 때문에 써야 되는 어를 보고 이렇게 말로 설명합니다. 네, 여기서 이 어가 이셋 중에 뭔지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거 많이 물어보고요. 이렇게 어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정리하러 가겠어요? 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최상급 뭐 그런 거 특별한 거 그렇죠 아까 그거 됐습니까? 아까 그거 뭐 간단한 대화를 얘기하면 A가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한 다음에 더 movie was interesting 뭐 이런 경우에 이 더를 보고 아까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영화를 주말에 봤는데 재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어는 왜 사용됐냐 불특정한 한계 처음 대화에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왜 더로 바뀌었냐 아까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뭐 조심해야 될거더 무비즈 돼요 안 돼요? 더 무비즈 되죠. 얘도 따라서 뭐 바뀌겠지만 더 뒤에는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더 러브도 가능하죠.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어 더 워터도 됩니다. 더는 개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더를 사용하는 첫 번째 아까 그거 두 번째 너할 날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내가 규현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Open the window, please.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러면 규현이가 뭐 하겠어요? 저 창문을 열겠죠. 갑자기 막 집에 쫓아가고 자기 집 창문 열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나도 말을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어떤 물체를 특정해서 가리킬 때 그때 너할 날 더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알아들어 어떤 창문인지 듣는 사람도 무슨 창문을 열라고 하는 건지 다 알아들어 이럴 때 너할 날 더라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플레이 더 피아노 그래서 뭐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표현에서
더 어려워.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틀렸다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는데요. 안 틀렸어요. 이거 어제 피아노 샀단 얘기잖아. 선생님, 피아노 앞에 더 써야 되는데요. 야, 악기 연주하다라는 표현일 때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에서 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The sun, the moon, the earth, the sky, the sea. 이런 것들은 도를 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말로 좀 설명 한꺼번에 설명해야 되겠네요. 전에 그런 거 배운 적 있는데 바로 그 남자 바로 그 남자 더 베리맨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베리가 매우 말고 무슨 뜻이 있다? 그 바로 그 똑같은 책 The same book. 그런 경우도. 유일한 보이, the only boy. 이런 거. 첫 번째 여자, the first woman. 가장 아름다운 꽃, the most Beautiful flower. 뭐 이런 경우 더를 쓰죠. The very man, the same book, the only boy, the first woman, the most beautiful flower. 이런 경우에 더를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뭐 정리하겠어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하지만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는 경우. 얘는 뭐 예문을 쭉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뭐가 있을까? 관사 쓰지 않는 경우. 일단 뭐 고유 명사에 안 쓰는 거뭐 아깝고 했으니까 놔두고 아침 먹다 have 이렇게인가요? 그럼 점심 먹다 have a lunch인가요?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어떤 식사를 하다라는 표현할 때안 쓰죠. 브렉퍼스트 분명 보통 명사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을 건데 내가 플레이 있을 건데 이제 플레이 하고 뭐 할까? 그쵸? 플레이 사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스터디 잉글리시 하고 있죠? 오케이. 정리하면 식사를 하다, 어떤 운동을 하다, 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 또는 과목명 이런 거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게 중이면 알고 있어야 할 관사에 대한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쭉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거. 일단 복수형이 잘못 연결된 거 묻고 있는데요. lift leaves 맞나요? 맞죠. 어떤 규칙이냐? f일 때 f 소리를 v로 바꿔주는 규칙이죠. mouse mice 불규칙이고요. day days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그냥 s고요. bench benches 쓰듯이 친데 es 해야 되죠. story stories 그러니까 뭐 3번하고 5번하고 둘다 y로 끝났지만 얘는 자음 플러스 y니까 ies 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로 나왔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음식의 수량. 자, 음식을 나타내는 단어. 여기에 water가 있고, bread가 있고, pizza가 있고, tea가 있고, wine이 있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명사? 전부 다 물질 명사들이죠. 그러면 물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라고 해야죠. two glasses of water. 그 다음에 빵세 개는 three pieces, 무슨 피스야? three pieces of bread라고 해야죠. 셀수 없는 명사에 s 왜 붙여놓니? three pieces of bread. two pieces of pizza 맞고요. 그다음에 two cups of tea고요. three bottles of wine이라고 해야 되죠. 셀수 없는 명사에 s 써서 연달아 틀렸네요. 물질 명사에 대해서 이런. 그 다음에 Are you good at math? I go to school at 3 o'clock. 오케이. 그래서 Are you good at math? 뭔 소리 해요? 너 수학 잘하니?고요. I go to school at 3 o'clock은 나는 8시에 학교로 간다. 그래서 얘는 관사를 안 쓰는 경우인데 얘는 뭐라서 과목명이고 그 다음에 자, 어스쿨이란 거 가능한 표현이야, 불가능한 더스쿨 이런 표현 가능한 표현이야, 불가능한 표현이야? 가능한데 지금은 여기에 학교에 8시에 뭐 하러 간다는 얘기야?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경우에 관사를 안 쓰는 경우 아까 뭐 많기 때문에 빠뜨렸는데요. 이건 뭐냐? 어떤 명사를 그 명사의 모대로 쓸 때. 용도대로 쓸 때.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취하고 놀겠다. 자취하고 놀러 8시에 간다. 그럴 때는 I go to the school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8시에 뭐 하러 간다? 공부하러 학교 간다. 등교한다. 그러죠. 8시에 등교한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러 가다가 뭐예요? 자러 가다. go to bed죠. 그렇죠? 침대 셀수 있어 없어? 보통 명사야. 근데 여기 왜 어도 없고 더도 없냐? 무슨 표현 하고 싶었다면 자러 가다라는 표현일 때는 여기에다가 쓰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 스마트폰을 내 폰을 침대에 놔뒀어. 그때는 I go to the bed 한단 말이야. 자러 가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go to bed는 그냥 침대로 가다가 아니고 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다. 자러 가다라는 뜻이다. 그럼 침대를 침대 용도대로 쓰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할때뭐 배웠냐? 같이 배웠던 게 버스 타고 by bus하고 같은 표현이 on the bus였죠. 그러니까 버스 앞에 무조건 관사를 쓰지 않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by를 쓰는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었어요. 이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들어 있었던 내용 중에서 과목명과 그 다음에 용도대로일 때 쓰지 않는다는 건 문제로 되어 있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케이크 한 조각 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is a piece of cake on the table. 그래서 케이크 셀 수. 왜? 물질 명사라서 셀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조각을 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 해놓고 We need all을 써놨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무슨 명사? 명사의 종류 중에 보통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단수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we need a onion. 이 조건은 맞지만 얘는 뭘로 해야 돼? an onion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죠. 백 되고요. water는 왜안 돼요? 물질 명사니까. toys는 어하고 안 맞죠. 그다음에 cheese는 얘하고 둘이 똑같은 이유죠. 물질 명사죠.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됐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A slice of cheese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칼로 얇게 썬걸 보고 slice라고 그러죠. A slice of cheese 또는 뭐 A piece of che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관사 뒤에 어울리는 명사가 뭐냐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 three 했어. 그러면 3니까 여기에는 명사의 종류 중에서 무슨 명사? 보통 명사의 무슨 형? 그렇죠. 보통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니까 북이 오고 싶으면 북수고, 셔츠가 오고 싶으면 셔츠고요. 글래스가 오고 싶으면 오케이. 글래스가 무슨 뜻일 때는 유리란 뜻일 때는 뭐예요? 물질 명사죠. 하지만 얘가 유리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잔이란 뜻도 있죠. 이때는 뭐? 보통 명사니까 three glasses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friend 두고 싶다면 friends. 그러니까 지금 얘들 전부 다 보통 명사가 될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다 복수형이 아니죠. 그러면 sheep은 여기에 붙이지 않고도 셀수 있어 없어? 양사슴 물고기 셀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가 같은 거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Alice is in the bedroom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앨리스가 자고 있다면 Alice is in bed라고 해야 돼 그냥. 됐습니까? 앨리스가 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딴짓하고 있다면 Alice is in the bed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기 이걸로 바꿨을 때 더가 있고 없고는 완전 다른 뜻이 된다. Alice is in bed는 뭔 뜻이라고? 자고 있다라는 얘기고. Alice is in the bed는 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다는 뜻이다. bedroom엔 더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더를 그러면 쓴 경우인데 그러면 쓴 경우 중에 뭐지? 뭐 때문에 쓴 경우지 이건? 더를 쓰는 경우 이렇게 너알 나알이죠. 너알 나알. 뭔 소리 알겠어요? 네. 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에 앨리스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됩니까?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뭐냐? 자, 더를 쓰는 경우 중에 빠뜨린 게 뭐가 있는 경우에? 수식어가 있죠. 이 세상 모든 주스가 다널 위한 거야. 어떤 특정한 주스가 널 위한 거란 거야. 그 특정한 주스는 어떤 주스야?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는 널 위한 거다. 딴 주스 말고. 그래서 수식어가 붙으면 당연히 일반적이 돼, 특정하게 돼. 그렇죠. 특정해지죠. 이 세상 모든 주스가 다널 위한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가 널 위한 거다. 딴거 마시지 말고 그거 마셔라. 됐습니까? 그래서 수식어가 특정해지니까 뭘 쓴다? 더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we play tennis after school이죠. 그래서 얘는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뭐, there are five balls in the box. 오케이. 여기서 끊죠? There are five balls. 뭐 한다? 공 다섯 개가 있대죠. In the box. 어디에? 성장 안에. 그러면 이 더를 쓴 경우인데, 이 더는 왜쓴 거예요? 너알 나알인 거죠. 지금 둘이 같이 상자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상자 보이지? 그 안에 공 다섯 개 있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뭐 한다? 공전한다라고 해석하면 세련되게 해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the earth, the sun, the moon, the sky, the sea 이 경우에 더운 거죠. 더를 꼭 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관사를 쓸수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배열해라. 그러면 I need가 보이고 그 다음에 of pieces 3 paper가 있는데 일단 누가 뭐 한대요? 내가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만들면 되겠어? 종이 3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 종이 3장 필요하다. I need 3 pieces of paper. 그러니까 이건 무슨 명사? 물질 명사죠. 페이퍼가 무조건 물질 명사가 아니고 페이퍼가 무슨 뜻일 때? 종이란 뜻일 때 그땐 물질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페이퍼가 물질 명사가 아니고 페이퍼가 종이란 뜻일 때 물질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무슨 뜻도 있겠다. 서류란 뜻도 있어. 그때는 무슨 명사? 페이퍼. 선생님, 페이퍼 틀렸어요가 아니고요. 서류 한 장, 뭐 이런 뜻일 땐쓸수 있단 말이에요. 페이퍼 무조건 안 돼가 안 되고 아니고요. 지금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나는 서류 세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종이 세 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란 뜻이기 때문에 물질 명사니까 단위로 가지고 세어라 라는 걸 가지고 문제 낸 겁니다. 다음에 알맞은 거 뭔가 올려라. 오케이. 그러면 there are a window 됩니까? 오케이. 되죠? 1번 되고 그 다음에 there are young men 됩니까? 대라형맨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다음에 대어라 lots of love 됩니까?